볼까? 어? 브이라이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인사해볼까? 인사해보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 42번째로 돌아온 아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인가? 내 막내 사생활 마지막이 언제지? 아, 생일 때구나. 아, 저번 주에 했었구나, 내가. 그래도 오랜만이지. 뭐 마시는 거야? 물 마시고 있어요, 물. 그립토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귀엽죠. 이번 주에 입덕했어요. 이번 주에 입덕했어요? 이번 주에 입덕 가이드를 알려드려야겠네. 입덕 가이드? 아, 입덕 가이드? 어떻게 설명해야지? 일단 스트레이키즈는 무대에서 좀세 보여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지 않고, 정말 되게 정신없고 시끄럽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저좀안 무섭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 아니다, 나도 좀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좀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모자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모자 이쁘죠? 목소리가 좀쉰것 같다고요? 아이, 몸안 쉬었어요. 안 쉬었습니다. 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다들 형들이 막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니까 원래 이런 옷입니다. 어제가 아니지. 어제도 이거 검은 색깔 티셔츠 하나 더 입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입었는데 자꾸 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뒤집어 입은 거 아닙니다. 원래 이런 옷이에요. 그립토 보여달라고요? 그립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근데 이게 제 폰이 미니여서 좀저제 폰이 좀 크네요. 제 폰이 좀 커요. 근데 너무 귀여워. 아니, 그립톡이 사실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는데, 이게 제 폰이 작아서 그립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 미니잖아요, 폰이. 그러니까 그립톡이 좀커 보이네요. 이엔이가 커 보여. 지갑? 아, 맞다. 지갑 얘기가 나왔는데, MD 지갑 보여달라는데, 저 지갑은 없고, 지금 지갑은 없습니다. 아, 저 지갑 있잖아요. 지갑 하니까 생각난 건데, 지갑을 찾았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갑을 길에다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이 경찰서로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좋으신 분이 지갑을 경찰서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증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어서 그 민증 주소 따라서
지갑이 부산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놀리면서 야 지갑 내가 찾았다면서 막 자기가 막 찾았 엄마가 엄마 자신이 막 찾았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저는 계속 꼈죠. 엄마가 웃으시더니 사실 경찰서에서 왔다고. 결국엔 지갑 찾았습니다. 카드 다 정지시켜놨는데 지갑 찾았네요. 네. 죽으신 분이에요. 아 어쨌든 제 지갑을 경찰서로 갖다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경찰서로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팬미팅 스포해 주세요. 팬미팅이요? 팬미팅 말이죠. 여덟 명의 아주 멋진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걸 하지 않을까요? 팬미팅 너무 기대된다고요? 기대돼요? 기대해 주셔도 되고 뭐 저녁 먹었냐고요? 네 저녁 먹었습니다. 저는 집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집밥을 운영하게 돼서 점심 저녁 집밥을 먹었어요. 얼굴에 그림자 진다고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머리가 엉망이라. 머리가 엉망이라. 길었으면 너무 이상한데? 길었으면 너무 이상해. 머리가 엉망이라. 아,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 진짜 너무 못생겼어. 안 돼. 앞으로 쓸래. 아, 너무 부끄럽다. 얼굴 빨개졌네. 오늘은 기필코 홍조가 안 올 거라 다짐을 했지만 홍조가 와버렸네. 이게 다 스테이 때문이다. 아 뭐가 못생겨? 이거 이거 아니에요? 뭐가 살쪄? 이거 아니야? 뭐가 살쪄? 오늘 모자 쓰지 말걸 그랬나? 목걸이 새로 샀냐고요? 아 목걸이요? 이거 새로 산 게 아니라 그 한이형 건데 한이형이 잘 안 쓴다 해서 제가 쓰고 있어요. 한이형 건데 한이형 잘 안 쓴다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조금 내려달라고요? 카메라? 이 정도면 되나? 내 거 내 거지 그거죠. 내 건 내 거, 내 건 내 거, 형 건 내 거, 내 건 내 거, 형들 건 내 거.
옷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약간 뭐, 네, 재질이 좋아서 샀어요. 재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지 뭐 입었냐고요? 바지는 연청을 입었습니다. 네, 연청을 입었어요. 춥진 않냐고요? 아, 춥진 않고 그냥 뭐 패딩이 두꺼워가지고 별로 춥진 않아요. 어떻게 올려줄 거냐고요? 나잘 모르겠네. 고민해볼게.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냐고요? 스테이 보려고 왜 예쁘게 하고 다니지? 오늘 브이라이브 하잖아. 브이라이브 하는데 스테이 예쁘게 하고 가야지. 팬미팅 때 먹을 메뉴 스포해달라고요? 팬미팅 때? 팬미팅 때? 뭘 추천해줄까? 아, 오늘 뭔가 피자가 먹고 싶으니까 피자 추천해 줄게요. 피자. 피자 추천합니다. 마라탕 가자고? 마라탕도 좋지. 마라탕도 좋지. 클리오 찍을 때 비하인드 알려달라고요? 클리오? 아, 클리오 찍을 때 비하인드라. 민소매였는데, 뭐랄까, 되게 오랜만에 민소매 입어가지고,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요.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 오랜만에 민소매 입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뭐 10년 때 민소매 많이 입긴 했는데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올라온 틱톡 비하인드도. 오늘 올라온 틱톡 비하인드요? 오늘 올라온 틱톡 비하인드라. 장빈이 형 팔이 너무 무거워서 제 사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장빈이 형 팔이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 쉽지 않았어.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아, 사실, 저, 전에 버블로 말했었는데, 버블에다가 그걸 올렸었거든요. 노란색 비니를 샀는데, 엄마가 호박 같다고 하고, 승민이 형이 페트와 매트 같다고 했었던 그 노란색 비니, 그거를 썼는데, 그거를 쓸까 하다가, 오늘 뭔가 MD 모자를 쓰고 싶어서 MD 모자를 썼습니다. 습지코드 졸업식 결말 정말 몰랐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제가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어, 진짜로. 약간 저는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성격이라 그런 걸잘 몰라요. 잘 몰라. 광기의 일본부.
뭐 마시냐고요? 그냥 물 마시고 있습니다. 물. 워터. 스코드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좀 개인적으로 다음 편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도 정말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졸업 금지라고요? 졸업 금지라니 이미 졸업해버렸는 걸? 인디종이 이건 꼭 사야 된다? 근데 아직 많이 못 봤는데. 일단 모자는 핏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모자는 핏이 이뻐요. 네. 아직 다못 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자 이뻐. 감사합니다. 정이나 정인이도 꼭 데키라 같이 나와줘. 니노 승민이랑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데키라 작가님들 저를 보고 있다면 저도 꼭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몰라 또 얼굴 빨개졌어. 아. 얼굴 빨개졌어. 아. 연기 잘할 것 같다고요? 제가 연기 잘할 것 같다고요? 연기요? 연기는 많이 안 해봐서 진짜 모르겠어요. 재기억성 연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연기 잘한다고요? 웹드 연기 다시 해달라고? 토이스토리 샌드위치? 토이스토리 샌드위치? 너한 번에 여러 명 좋아할 수 있어. 전 남친 상황극 하자고요? 전 남친 상황극? 어떻게 해야 돼? 스테이가 예시를 좋아. 한번 해볼게. 전 남친 상황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남친 상황극 어떻게 하는 거야? 잔이 잔이 잘 지내? 자나 보네? 잘 자. 해달라고? 알겠어요. 자니? 자? 자는구나. 잘 자. 나 못해, 이런 거. 시키지 마. 안 할래. 괜히 읽었어. 또 얼굴 빨개졌잖아요. 수사 너야? 잘 지내네. 이 뭐야? 오늘 여러 번 빨개지는 진짜. 아.
그냥 사촌동생 같았다고? 홍도 넘어왔다고요? 맞아요. 이게 다 스테이 때문이야. 응? 이게 다 스테이 때문이라고. 화면은 빨간 거안 보여요? 근데 여기선 진짜 잘 보여요. 안 보이나? 안 보이면 말고. 하트 1,000만 감사합니다. 블러셔 한거 같다고요? 천연 블러셔. 맞아, 나는 얼굴이 빨개서. 폭신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닮았나요? 근데 초반에 약간 눈을 안 떠서 좀 놀라긴 했는데 웃을 때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웃을 때 진짜 닮은 것 같아요. 네. 눈을 안 떠. 노란빈이 줏대 있게 판단해 줄 테니까 쓰고 와봐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못 쓰고 다음 기회에 한번 쓰고 올게요. 네, 제가 꼭 쓰고 올게요. 이엔이 날이 갈수록 어린빵 되어가는 것 같다. 아이고, 너는 어때? 성숙해지니까 좋아? 성숙해지는 거야? 못 봤어. 성숙해지거나 성장한 것 같아? 성숙해지거나 성장한 것 같냐고요? 교복 입었을 때 약간, 아, 내가 키가 크긴 했구나. 몸이 크긴 했구나라는 거 느낀 게 교복이 작아졌어. 교복 마이가 진짜 작아졌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저희 옛날 영상 보다가 저 보면 와, 내가 저렇게 저런 시절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저렇게 어려 보이는 때도 있었구나. 지금 뭐, 딱 봐도 성인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반죽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8살 같다고요? 응? 내 눈엔 아직 고1이다. 반죽 시절 뭐야, 진짜. 손가락이 진짜 긴 듯. 맞아요. 제가 손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밀가루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아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얼굴이 작은 건가 손가락이 긴 건가? 손가락이 긴 거예요. 손가락이 긴 거야. 둘 다라고? 둘 다. 둘 다? 아, 사실은 제가 아 진짜 형들이 얼굴이 진짜 작아요. 형들 옆에 있으면은 진짜 얼굴이 진짜 제가 엄청 커 보여. 진짜 형들 얼굴 진짜 작은 것 같아.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그래. 작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유지장치하고 자냐고요? 요즘에는 유지장치를 사실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해야 하는데. 섹시빵 대 큐티빵. 저한테 섹시가 보이나요? 저한테 섹시가 보이나요? 전 아직 섹시를 가기엔 아직 멀었고요. 큐티빵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팀에 뭐 섹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섹시한 사람 같지.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요? 요즘에 생킴 선배님 노래에 빠졌는데 생킴 선배님의 메이크업이랑 노는치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요즘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 생킴 노래 좋아한다고요? 정인이 초콜릿 볶음 있잖아. 저 초콜릿 볶음 없습니다. 저 애기배예요. 애기배. 볶음 같은 거 없습니다. 아기 탄탄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닌데. 세이 진짜 없어요. 나 진짜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내 복근을. 아, 나 복근 없어. 오빠 하자고요? 오빠 하자고? 뭐 오빠랑 부르고 싶으면 오빠랑 불러요. 정민이는 말랑빵이구나.
어깨가 넓어졌다고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넓어졌다고? 감사합니다. 승민이 형이 만들어준 초콜릿 먹었냐고요? 저는 사실 초콜릿 막 좋아하지 않아서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곧 먹어야죠. 네, 곧 먹어봐야지. 그럼 민트 초코는 좋아해요? 민트 초코 좋아하죠. 민트 초코는 왜냐면 좋아하는 이유가 그 민트 맛이 좋아요. 민트의 그 시원한 맛이 너무 좋아. 그거랑 달달한 맛까지 있으니까 전 민트 초코가 좋더라고요. 초코우유 싫어하냐고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초코우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민트는 치약맛. 응? 그죠? 치약맛도 조금 나긴 하죠. 이거 뭐 치약맛도 좋으니까. 바나나우유는? 바나나우유 좋아합니다. 바나나우유 좋아해요. 바나나우유 좋아해. 이해님 단거안 좋아하는구나. 단 거를 안 좋아하진 않는데 잘 먹진 않아요. 네. 정인이 킹덤에서 혼자 막내잖아, 아랑? 맞아요. 저는 네 킹덤에서 막내더라고요. 몰랐는데 막내였어. 일가나 막내군. 나 또 막내야? 또 막내야. 클리오 쿠션 샀다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클리오 짱이죠. 클리오 짱. 베라피 관련하다고요? 베라피? 저 그거 좋아해요. 그 무슨 소보르 머시기였는데 이제 소보르 빵 같은 거 들어보는 거랑 그리고 그 뭐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좋아하고 삿바딸 좋아해요. 제가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딸기 관련된 메뉴 거기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웃긴소네. 웃긴소 맞아. 웃긴소 우유에 빠진 소보로. 소보로에 낀 우유? 뭐야? 이름 도대체 뭐야? 닐라닐라 바닐라는 안 좋아해요. 닐라닐라 바닐라요? 닐라 거트거트 요거트. 민초민초 민트초코. 아 뭐야 웃긴소 메뉴가 한달 메뉴였어요?
한달 메뉴였어? 아, 그런 거였어? 마음이 아프네. 100년 동안 스테이 한다고요? 해주면 고맙죠. 사투리 계속 써달라고요? 이게 사투리가 이게 저는 하고 싶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사투리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투리가 안 나와. 물고기 이름 지어달라고요? 물고기 이름? 물고기 이름 뭐가 좋을까? 물고기 이름 스테이라고 합시다. 고기 고기 물고기. 니모가 근본이라고? 아, 니모 재밌는데. 근데 니모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정민이는 세뱃돈 주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이야? 저는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된것 같아요. 조카들이 많아졌어요. 조카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약간 주는 입장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집을 많이 못 가서. 네, 이제는, 아, 근데 이제 가면은 거의 주는 입장일 것 같아요. 삼촌 이엔이. 아기가 어떻게 세뱃돈을 줘? 스테이 정말 주적이 장난 아니구나. 스테이 진짜 주적이 장난 아니구나. 어? 아주 난리가 났네. 아기 삼촌. 삼촌빵. 오빠빵. 동생도 줄 거냐고요? 동생은 안 주죠. 동생은 안 줘. 안 줘, 안 줘. 동생은 안 줘. 광안리대 해운대. 아, 어디가 더 좋냐고? 아, 어렵다. 저는 광안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광안리 더 좋아합니다. 아재, 무슨 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재빵. 오빠빵.
광안리지 맞아요. 광안리지. 전 광안리 좋아합니다. 씨앗호떡 녹차 녹차 씨앗호떡 녹차호떡. 저는 씨앗호떡 좋아합니다. 회 초밥 회 회지. 초코 싫으면 사탕은 좋아해? 사탕이요? 사탕은 사탕도 잘안 먹는데? 사탕을 잘안 먹어요. 사탕 진짜 어렸을 때는 그 200원짜리 그 사탕 있잖아요. 그 맨날 사 먹었는데 맛별로 다사 먹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막 딱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이게 크면서 입맛이 바뀌긴 하나 봐요. 되게 신기해. 맥주 사탕 먹어봤냐고요? 아, 먹어봤죠. 아, 맥주 사탕 진짜 좋아했어요.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약간 하얀 부분이 너무 맛있었어. 그 약간 톡톡 튀는 그런 탄산 맛 같은 느낌이 있었어. 맛있었어. 어렸을 때 불량식품 뭐사 먹었냐고요? 그 저는 그 있잖아요. 그 치킨 들어있는 거, 치킨 강정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이수지개로 먹는 거 그거 먹고 그 아이스크림 바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아 뭐지 그 다목고 나면 바 이거 나무바 남잖아요. 그종그 우유팩 같은 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 급식했는데 사실 저는 흰 우유도 좋아했는데 가끔씩 이제 우유 타 먹고 싶으면 엄마 거에서 사가지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타 먹고 그랬어요. 동년배 땅땅. 아니면 그것도 있잖아요. 그 우유 빨갠데 스트로인데 거기 안에 막 초코 구슬 같은 거 들어있고 우유랑 같이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는 거 그것도 진짜 많이 먹었어. 추억 돋는다고요? 저도 추억 돋는다. 말하고 나니까 추억 돋네. 매점엔 뭐 있었냐고요? 매점에 말이죠. 일단은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감자칩 같은 것도 있었고 나나콘? 나나콘 하나? 나나콘도 있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많이 먹었지. 이제 막 급식 먹으러 갈때 다들 다 뛰어가잖아요. 저는 항상 급식 마지막에 갔어요. 이제 다 뛰어가고 있을 때 이제 천천히 걸어가서 운동장으로 나가서 놀다가 아직 줄이 좀 있다 싶으면은 매점에 들어가서 빵을 좀 먹고 그리고 줄이 없어질 때쯤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급식 먹었어요. 이제 먹고 그 이제 남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먹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에 가면 남은 거 왕창 주신다고요. 그거지. 그거야. 늦게 먹는 게 근본이지, 그죠? 그거죠. 아, 근데 가끔은 이제 빨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네. 빨리 먹고 빨리 쉬고 싶어서 빨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뭐 하고 놀았냐고요? 남자애들은 뭐 축구죠. 축구하고
축구하고 축구도 하고 네, 그랬죠. 남중에 있다 보니까 진짜 축구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축구 잘하냐고요? 저는 뭐 축구 잘하진 않고요. 네, 축구 잘하진 않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진 않았어요. 축구 포지션 뭐냐고요? 뭐 축구 포지션? 나전 진짜 근데 그렇게 막 잘하지 않아서 굳이 한다면 라이트 백? 네,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 수비수였어요. 윙백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윙백? 잘하는 운동 뭐였냐고요? 운동 잘하는 거요? 운동 잘하는 운동 뭐 있지? 내가 잘하는 운동이 딱히 없는데? 아, 제가 띵트를 사실 잘했어요. 띵트를 잘했는데, 근데 이제 띵트를 못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띵트를 그 예전에 띵트 하다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어깨 이렇게 팍 부딪혀가지고 부러졌었어. 그래서 띵트를 이제 못해요. 아, 그냥 뭐 띵트 그냥 띵트 잘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사람인데 롯데 야구 안 좋아하냐고요? 저 야구 좋아했죠. 야구장 가는 걸 좋아했어요. 야구장 가서 치킨 먹고 막 여러 가지 먹고 비닐봉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귀에 이렇게 달고 막 응원하고 제가 막 홈런 치면은 공 받으려고 맨날 글러브 끼고 왔어요. 지금은 야구 잘 몰라요. 옛날엔 야구 되게 잘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축구 빼고는 다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야구, 농구 이렇게. 네. 농구 잘하냐고요? 농구는 못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였냐고요? 저는 미술 좋아했어요. 미술 시간 재밌었어요. 미술, 예, 네, 미술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구 잘하냐고요? 아, 배구 못합니다. 배구는 못합니다. 네. 뭐 잘하는 거냐고요? 결론은 운동 잘하는 거 없어요. 저는 운동이랑 안 맞아요. 네, 운동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림 라이브 해달라고요? 자, 그림을 그러니까 연필이나 막 이런 걸로는 되게 잘 그린다고 하면은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막 색연필이나 막 사인펜, 막, 볼펜 이런 걸로 막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잘못 그려요. 연필로는 잘 그릴 수 있겠는데. 수영은 잘하냐고요? 수영이요? 할 줄은 압니다. 할 줄만 알아요. 자유형 할줄 알아요. 근데 제가 물놀이는 좋아했어요.
스케이트는 잘 타요? 잘 타는 건 아니지만 탈 줄을 압니다. 볼링? 볼링 좋아하죠. 할 줄은 압니다. 잘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몇 개 빼고는 할 줄은 알아요. 보드는 탈 줄은 알아요. 다 해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잘하는 건 없었다 이거죠. 잘하는 건 없었다 이거지. 포켓볼? 포켓볼은 당구는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알아요.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됐다고요? 맞아요. 숨쉬기 운동 잘하면 됐죠. 뭐. 음악 수행평가 어땠냐고요? 음악 수행평가요. 제가 그래도 그 가창이랑 리코더는 항상 올 만점이었습니다. 올 만점이었는데 그 하나 깎아먹은 그 음악 수행평가가 한 곡 있었어요. 그게 단소였어요. 단소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네. 항상 단소에서 깎아먹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단소를 너무 못했어. 너무 어려웠어. 리코더 부는 거 보여달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불어볼게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부는지. 리코더. 항상 단소는 기본 점수였어요. 열심히는 해가지고. 음악은 항상 A였냐고요? 아니요. A는 단소 때문에 A를 못 받았어요. 오디션 어떻게 보게 된 거냐고요? 오디션이요? 저는 오디션에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한 중이 됐을 때 아빠가 저한테 노래 계속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뭐 그냥 취미로 배우기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노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오디션을 봐서 기획사에 들어가면은 계속 노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알겠다고 그럼 오디션 보러 다니겠다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네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네 JYP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학 숙제 잘했냐고요? 네, 전 방학 숙제 잘해 갔습니다. 이게 제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공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아 정인이는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노래라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네, 시작한 것 같아요. 오디션에서 무슨 노래 불렀냐고요? 무슨 노래 불렀더라? 제가 김연우 선배님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거 불렀어요. 그거랑 강승윤 선배님의 비가 온다라는 걸 불렀었어요. 네. 그거 두 개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얼핏 들어가서 첫 수업은 뭐였냐고요? 제가 처음에 수업한 게 아마 단체 춤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단체 춤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쭈뼛쭈뼛 낯이 많이 가여가지고 막 물어보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계속 서 있었어요. 와, 멋있다.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춤은 저렇게 추는 거구나. 이러면서. 제이핍 들어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건 뭐야? 그냥 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다 신기했어요. 와, 그냥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다 잘생겼고, 그러니까. 다 너무 화려하게 생기셔가지고. 와, 신기하다. 이러면 진짜. 그리고 JYP, TV에서만 보던 JYP를 진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정인이 선생님, 나 감사합니다. 한 번만에 오디션 붙었냐고요? 아니요, 한 번만에 붙진 않았고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디션은 아쉽게 떨어졌었고 두 번째 오디션은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를 조금 커트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머리 커트하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세 번 봤어요. 아, 오래 했구나 내가. 오케이, 이제 댓글 한 다섯 개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디션 보기 전에 머리 그 마지막 세 번째 오디션 때 머리 잘랐는데 머리가 너무 바가지 머리가 된 거예요. 아, 어떡하냐. 머리가 진짜 이상하게 머리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아, 그래요. 마지막은 항상 캡처 타임이니까 캡처 타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머리 하트를 못 하니까 우리 하트를 만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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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절대 캡처해. 폭 폭신이랑 한 컷? 폭신이랑? 오케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재밌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모자 그림자가 아쉽다고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제가 얼굴 잘 보이게 해줄게요. 다음에 얼굴 잘 보이게 그림 안지게 해줄게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